무더위와 함께 불쾌지 수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는 한여름입니다.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계절이곤 하는데요.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숙소 문 앞에 징징대지 마라라는 표지판을 붙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교황의 방문 앞에 붙어 있는 표지판입니다.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는 이 문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징징대지 마라 또는 불평 금지입니다. 바티칸 인사이더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한 이 사진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숙소 문 앞에 붙어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. 교황은 왜 이런 문구를 자신의 방문에 붙였을까요? 자세히 보면 큰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적혀 있습니다. 먼저 징징대는 사람은 항상 희생자처럼 느끼고 유머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이어서 아이들 앞에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벌칙은 두 배가 된다. 최선을 다하려면 당신의 한계가 아닌 잠재력에 집중하라. 불평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걸음을 내디뎌라.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달전 일반 아련 때 만난 심리학자 살보 노에 박사로부터 이 표지판을 받았는데요. 평소 교황 자신의 생각, 교황직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.